모든 것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에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헬스나 피트니스, 필라테스, 요가 등 스포츠 시설 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시설의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시설들은 스포츠 시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체육 시설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체육 시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사업자 등록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업자 등록 서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적 제재가 있으므로 세법적 제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한 이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세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인지 여부입니다. 체육시설업법 제10조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시설업으로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자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받은 신고 필증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신고필증과 신분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요가나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구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때 헬스나 PT샵의 경우에는 체력 단련업으로 924305의 업종 코드를 가지며, 요가나 필라테스의 경우는 809003, 스크린 골프는 924308의 업종 코드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